네, 오늘은 교동 택지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다가 보니까 그냥 탑이라 뭐라 해야 되나,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를 91년도에 세계 잼버리 대회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더라. 그때 저도 보이스카우트였는데 초등학교 때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제 기억에는 고성, 속초 고성 잼버리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그 게 있네요. 저 기념비, 그렇지, 기념비가 있네요. 맨날 여기 걸어다니니까 매일 차 끌고 다니니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걸어다니니까 볼 수 있는, 좀 많이 걸어다녀야겠어. 지금도 이제 경포 오거리지, 이제는. 경포 오거리에서 택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경포 쪽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태워준다는 거 그냥 나 걸어갈 테니 해서 이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쪽 너머로 보이시면 저기가 보이는 데가 강릉 한옥마을, 오죽헌 있는 오죽 한옥마을, 그리고 그 옆에는 뭐야, 오죽헌이 있죠.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와갖고 중간에 끊겼어요. 어휴, 지나다 보니까 뭐 많이 심어놨네요. 옥수수도 있고, 고추도 있고, 이게 진짜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걷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걷지 않으니까. 걸으면 이거 일들을 다 알 텐데, 저도 일로 바로 가면 집인데 집을 안 가보고 이쪽으로 한번 길이 있네요. 여기 길로 해서 돌아서 한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에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 뭐 말하는 게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켜놓고 가봅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길이. 어머니, 어머니들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 있고, 이게 이제 경포로 흘러가 들어가는 내과. 이게 이제 택지에서 다 흘러내려온 물이 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경포로 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택지가 생기는 바람에 경포 쪽이 상습 침수 구역이 됐어요.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경포는 거의 뭐 진입하는 데부터 물에 다 잠기거든요. 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택지랑 이쪽에 있는 물이 글로 다 흘러가요. 지금도 보면 풀들이 다 누워있죠. 비가 내려갖고 이 물이 쫙 빠져나가서,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쭉 가면 요 대가를 따라가면 경포 습지가 나오는 거죠. 습지의 물이 아마 이제 이 물이 흘러가서 습지로 다 들어갈 거예요. 아까 그 쪽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오니까 차 소리가 확실히 안 들려. 아까 저기는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실 여기도 매일 지나쳐 가는 길이긴 한데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 보네. 아우, 팔아. 예. 이렇네요. 와, 기가 막힌데 이렇게 쫙. 오죽헌 평야인데, 오죽헌 평야. 쌀이 잘 여물어 갑니다. 또 전화 오네, 또 전화. 네, 잠시만요. 전화 옵니다. 계속 장마 기간이긴 한데 비가 살짝 그치고, 잠깐만, 너무 더워. 네, 비가 살짝 그치고, 네, 먹기는 딱 좋아요. 조금 습해서 땀은 좀 차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반대쪽이 바로 교동 택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걷고 있고,
여기는 어디라 그래야 되나? 그냥 오죽헌 뒤쪽이에요. 오죽헌. 오죽헌이랑 교동택지 사이에 있는 길이고, 제일 강산이라 해도 여기 잘 운동하시는 분들은 걸을 수 있겠다. 근데 잘 대부분 걸어 다니지 않고 차 끌고 다니면 올 일이 없어요 거의. 근데 오늘은 이렇게 걸어보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지금 옆에도 운동하러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살이 많이 쪄서 종종 좀 걸어야 되는데 덕분에 오늘 한번 걷고 있습니다. 반대쪽 비가 많이 와서 진짜 많이 쓸려내,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풀들이 다 누웠어요. 강릉은 사실 비가 2002년도 8월 31일 날짜도 기억하죠. 8월 31일 밤에 루사라는 태풍이 왔었죠. 루사 태풍. 그 태풍이 왔을 때 하루 저녁 이틀 사이죠. 하루 밤 사이에 800mm가 내렸어요. 사실 이 동네부터 해갖고 경북 싹 다 잠겼었죠. 그래서 강릉 사람들은 좀 이런 자연 재해에 강해요. 뭐 태풍 루사도 겪었지, 몇 년 전에는 눈이 뭐 키만큼 내렸지. 그렇죠. 예. 네. 오, 여기서 보니까 또 이게. 오, 맺힌 거 봐요. 오늘이 며칠이나? 7월달이에요. 오늘이 7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경이고, 네, 고프로 들고 맨날 이제 찍으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기록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재미는 없어도 이런 길이 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 볼 수 있는 것이 되게 많다. 예. 네. 그간에는 잘 몰랐어요. 사실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걸어 다녔었고, 집에 이제 학교랑 다 가까워서.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차를 끌고 다녀서 뭐 대중교통을 사실 많이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강릉에서 버스 타본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강릉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걸어 다니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 이런 데는 지하철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강릉은 사실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진짜 힘든 동네예요. 여기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없으면, 차가 있으면 진짜 10분 안에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데. 오, 여기도 이쁘다. 네, 여기 사진을 한컷 찍고 가겠습니다. 일단 사진은 많이 찍어야 돼요. 겉들을. 그리고 하면서 수평. 이게 사실 수평 이렇게 삐뚤어진 건 괜찮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하면 이게 각도가 굴곡이 생겨요. 일부러 그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찍어도 되지만 일단 제대로 된 정면샷을 항상 한 장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각도로 찍어 봅니다. 저는 그래요. 사진이라는 게 일상 사진들 이렇게 찍고 하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지금 고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웬만한 가방 하나에다가 뭐 보조 배터리도 있어서 사실 하루 종일 무한대로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거 원래 배터리에다가 뭐 한 6-7시간은 그냥 쭉 찍을 수도 있고. 참 좋아졌죠. 장비들이 좋아져서. 근데 걸어가다 보면 저기 앞에 한옥마을이 나오네요. 한옥마을이. 이게
운동화 신어 걸어 다니신 분이 많네요.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 좀 잠깐 매고. 이것도 사실 좀 뛰려고 운동하려고 지난달에 이천 아울렛 가서 샀는데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신고 다니네요. 그거 걸었다고 숨이 살짝 찰라 그러네. 신발끈 묶었다고.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면 이 담 너머에 여기 강릉 오죽 한옥 마을이에요. 강릉에는 오죽헌이 있고 오죽헌은 율곡이 선생이 신사임당 우리나라의 돈의 다 모델들이 되신 분들이 태어나고 사신 곳이고 거기 오죽헌 바로 맞은편에 보면 강릉 오죽 한옥 마을이라고 여기는 이제 강릉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영도 하고 있고 시민 같은 경우는 할인도 되고 펜션형인데 독재 펜션인데 안에도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면 되는데 예약이 항상 꽉꽉 차요. 보면 중간에 분수대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네 타는 데도 있고 옆에 보면 또 예술인 문화 예술인촌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천합니다 진짜로. 언제 한번 강릉을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러보시고 여기 보시면 아 여기도 바옥길 구간이구나. 보면 초당동 오죽헌 이렇게 돼 있죠. 우측으로 하면 초당 5.3km, 오죽헌은 500m, 왼쪽으로 가면 제가 나온 강릉 원주대, 그 다음에 여기 바옥길 중에 하기 시습지길이네요. 바옥길. 네. 조만간 바옥길 울트라 걷기 뭐 100km 걷기 한다는데 일단 저는 거기는 못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강릉 원주대 하기 시습지길 길로 갈게요. 여기도 이 길은 사실 여기는 제가 강릉대를 나왔어요. 지금 강릉 원주대가 됐지만 강릉대 다닐 때 많이 놀던 데죠. 저쪽은 문성고등학교. 여기 넘어가면 강릉대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민소공심이어갖고 단오 뭐 전수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전에는 2층이 고기 뷔페집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도 학생일 때 저기서 많이 저거 뷔페 하면 일단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 단체로 가서 총회 끝나면 저기 와서 많이 먹었었죠. 지금은 민속 옹심이로 하는데 저기도 옹심이도 괜찮아요. 옹심이도 괜찮고 막국수도 하고 있는데 그 또 좋은 게 뭐냐면 막국수를 시키면 수육이 네 조각이 서비스로 나와요. 그래서 한 네 분이 가시면 뭐 취향대로 뭐 물이든 비빔이든 시키고 나면 딱 수육이 한 접시가 나오죠 거의. 그래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막국수도 저긴 맛있어요. 네. 괜찮은데요 저기는. 저기 이제 잘 보시죠 민소공심이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 여기는 논인데 야 중간 논 사이에서 심어놓은 건 뭐지? 초록초록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초록초록한 게 너무 좋네요. 진짜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은 정해놓고 걸어야겠어요. 걸으면서 강릉에 곳곳을 예, 딱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
차로는 많이 다니지만 걸으지를 않아서 걸으면서 뭔가 다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좀 다녀보고 싶어요.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바옥길이라고 이렇게 되네요. 아, 여기입니다. 민속 옹심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오죽헌. 한옥마을. 저쪽 멀리에 보면 초록색 큰 지붕. 저기가 오죽헌이에요. 저건, 저기 초록색 큰 지붕은 이제 뭐 박물관인데. 네. 그리고 여기가 민속 옹심이. 2층이에요. 2층. 2층이 음식점이고. 1층은 단오몬 전승환인데 있네요. 관노가 명극 맞아. 관노가 명극 전승환. 관노가 명극 아시겠지만 여기는 돌이켜져 있네요. 관노가 명극 전승환에는. 네. 그리고 이제 걸어가면 강릉대학교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강릉대학교 앞에는 요즘에는 이제 다 교동 택지라는 데가 생겨갖고 거기 나가서 다 사는데. 그 예전에는 강릉대 학생들은 택지가 번화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강릉대 후문, 그 다음에 후문에서 조금 이제 굴다리 하나 지나면 스모프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스모프 마을. 그래서 그 스모프 마을에서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스모프 마을 쪽은 건물들이 오래됐는데 지금 와보니까 또 새로 지어놓은 것도 많고. 네. 그 스모프 마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리스 빌라 이것도 예전엔 없었어요. 여기가 나름 대학교 때 추억이 서려 있는 길입니다. 이 동네에서도 많이 놀았죠. 저기, 다 기억나는데, 저기 보이는 황금 당구장. 저 지하거든요. 저 당구장에서도 당구 진짜 많이 쳤었고, 저 왼쪽에 보이는 건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여자애가 살던 원룸. 그리고 이 집인가? 이 아랫집인가? 여기 또 대학교 때 이 집이네. 아, 이 집이 맞네. 대학교 때 좋아하던 우리 과 선배 누나랑 뽀뽀했던데. 네. 황금 당구장. 아, 지금 당구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지하에서도 당구 진짜 많이 쳤어. 야, 보시면 저면 정면에 보이는 여기 길이 생겼나? 길이 생긴 건 아니고. 길이 생긴 건가? 굴다리도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한 대, 차 한 대밖에 못 다녔었는데. 여기 뭐 뜬금없는 운동기구 봐. 이거 뭐 누가 쓸라나? 하도 안 써갖고 불자랑가 밟지 않아서 안지. 바옥길 걷기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면 여기로 지나가면 강릉대학교가 나오는데 저는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편으로 스모프 마을 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스머프 마을 여기도 진짜 많이 갔어요. 여기도 되게 번화했던데요. 지금은 택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저 안에 보면 당구창도 있었고 가장 유명한 동경 닭갈비집이 있었고 대성반점이 있었는데 대성반점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저 대성반점이 맛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하시다가 지금 사장님이랑 사위분이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대성만점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성만점 직접 전화하시면 요즘에 뭐 저걸로 인해 갖고 뭐지 배달비 추가 있는데 저기는 그냥 전화하시면 배달비 따로 안 받습니다. 그냥 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마트 아직도 있네요. 이 마트가 가정집인데 이 뒤편에 집이 같이 사셔요. 근데 이 집이 이 모솔마트 이 보면 옆에 들어가는 집이죠. 이 집이 지하수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루사 때 2002년도 루사 때 물이 다 끊겼어요. 강릉이 전기도 끊겼었고 물도 끊겼고 핸드폰도 안 됐어요. 그럴 때 그 뭐냐 저 집이 지하수가 나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줄 서서 물 받으러 온 적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도 한솔놀 한샘 노래방도 아직 그대로 있네요. 한샘 노래방 이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다 새로 생긴 거 예전에 없던 데고 여기는 예전에 그 꽃집 같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장어집으로 왔어요. 장어집으로. 근데 여기는 뭐 가보질 않아갖고 얘기를 못 하겠고 야구장도 그대로 있네요. 광대 야구장. 네. 천원이네요. 천원. 사람은 없네요. 근데 장어탕집이 아주 크네요. 그리고 돌아서면 여기가 이제 교동택지입니다. 교동택지.